안녕하세요, 백현범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플레이를 합니다. 평소에는 어떤 생각을 하며 플레이를 하는지, 또 어떤 기술을 활용하는지 짧게 제가 다뤄놨으니까요, 함께 즐기면서 배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번 홀 파4입니다. 누구나 긴장되는 첫 홀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 페이드를 치기 때문에 왼쪽을 보고 자신있게 오른쪽을 많이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첫 홀 티샷. 나이스 페이드. 여러분들의 구질을 믿고 한쪽을 막아두고 스윙하시는 게 페어웨이를 더 잘 지키는 길입니다. 이어지는 세컨샷, 85m에 54도 웨지입니다. 이 홀은 살짝 내리막이고 앞핀이기 때문에 페이스를 오픈해서 하이 피니쉬로 탄도를 높이 띄울 예정입니다. 피니쉬가 높죠? 탄도를 높이 띄웠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것보다 10m 더 보고 플레이를 했습니다. 나이스 온. 이어지는 버디 팟. 네, 이날 그린 스피드는 2.4로 그린이 느린 편이고요. 약간 홍라이에 4m 퍼십니다. 이슬도 있기 때문에 라이를 적게 보고 스트로크를 살짝 때려주는 느낌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네, 생각보다 안 굴. 바로 마무리. 네, 이번 홀 파4. 이 홀은 비교적 짧지만 티샷이 굉장히 까다로운 홀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벙커까지가 280m라서 드라이버를 잡고 벙커에 빠뜨린다는 생각으로 자신있게 플레이를 합니다. 때론 벙커도 코스 안에서 잘 사용만 한다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편안해질 수 있어요. 왼쪽 보고 페이드. 네, 이렇게 까다로운 홀에서는 오히려 자신있게 플레이 해주시는 게 페어웨이를 더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약간 발끝 내리막. 네, 이어진 세컨샷은 제가 거리를 잘못 측정해서 사실은 95m에 54도를 들었어야 되는데 110m로 착각을 했습니다. 네, 하프 정도 들어서 강한 임팩트로 네, 여기는 심하게 넘어와서 굉장히 땅이 딱딱한 곳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스냅으로 공을 오른발에 두고 공만 컨택을 했습니다. 네, 너무 짧게 가서 꽤 긴 파퍼시 남았습니다. 이 홀은 제가 욕심부리지 않고 보기로 마무리를 쉽게 하고 다음 홀로 넘어가자 라고 생각하고 마음가짐을 편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팟팟. 과연? 아우, 네, 나이스 팟. 저도 너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먹으니까 이게 또 들어가 주네요. 세컨을 거리를 실수했어. 네, 이어지는 3번 홀 파3 140m 9번 아이언을 들었습니다. 아침 새벽 공은 공기도 좀 무겁기 때문에 거리가 좀 안 납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클럽을 잡고 플레이를 해주세요. 네, 부드럽게 약간 왼쪽으로 갔습니다. 네, 첫 홀의 그 기억이 있어서 스트로크 좀 강하게 할 예정입니다. 네, 방향은 잘 봤지만 아쉽게 바로 마무리. 이슬이 있을 때는 라인을 좀 적게 보고 강한 스트로크를. 네, 파5인데 제가 아이언을 잡은 이유는 어차피 이 홀은 투온이 안 되고 앞에 보이는 벙커까지 250m입니다.
네, 잘 갔습니다. 네, 드라이버를 치지 않은 이유는 벙커까지 250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플레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어진 세컨샷. 굉장히 깊은 러프예요. 이렇게 깊은 러프에서는 채를 짧게 잡고 손의 악력은 1.5배 더 강하게 잡고 페이스를 오픈해서 칩니다. 와, 안 빠진다. 네, 지금처럼 채가 잘 안 빠져서 왼쪽으로 덮일 수 있기 때문에 페이스를 오픈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러프에서의 잔디의 저항력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손의 힘을 더 쥐어주고 플레이를 합니다. 와, 이 세 번째 샷은 정말 중요했는데 제가 조금 욕심을 냈네요. 그래도 큰 미스는 아니기 때문에 다음 샷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또 가보겠습니다. 아, 거기까지 갔어요? 골프는 계속 기회를 주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한 샷이 잘못됐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말고 욕심부렸네. 다음 샷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마인드 컨트롤 잘해야 됩니다. 자, 약 30m의 네 번째 샷입니다. 네, 앞에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54도로 살짝 굴려봤는데 조금 짧았습니다. 이어지는 팟팟 내리막 미들팟입니다. 그린 주변 2m 안쪽에서 라이를 한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아쉽게 보기로 마무리. 5번 홀 티샷은 3번 아이언 티샷을 했습니다. 아쉽게 이 홀은 찍히질 않아서 세컨샷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지는 세컨샷 6번 아이언 180m. 왼쪽에는 벙커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을 살짝 보고 플레이를 할 예정입니다. 항상 오른손으로 잡고 스탠스를 넓히는 루틴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오른쪽을 봤지만 벙커 쪽으로 살짝 갔습니다. 오늘 플레이가 참 어렵게 하네. 아, 조금 짧아서 왼쪽으로 흘렀네. 네, 그린앞 엣지를 맞고 내려온 것 같습니다. 오늘 플레이가 초반에 잘 안 풀려서 좀 더 집중을 하고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서드샷 어프로치. 조금 짧게 치려고 노력했는데 핀을 좀 넘어갔어요. 굉장히 어려운 퍼펫입니다. 짧은 퍼시지만 훅라이가 굉장히 심한 퍼시예요. 이 퍼스는 거리감과 라인을 정확하게 잘 봐야 들어갑니다. 야, 네, 라이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도 홀컵 아래쪽으로 가기보다는 이렇게 위쪽으로 빠져야 그 다음 퍼시 쉬워집니다. 자, 아일랜드 홀의 파3입니다. 160m의 8번 아이언을 잡았고요. 코스가 내리막이기 때문에 탄도를 높이기보다는 이 홀은 피니쉬를 낮게 끊어쳐서 탄도를 낮출 예정입니다. 네, 잘 가고요. 살짝 이 샷도 왼쪽. 네, 아일랜드 홀에서는 무리하게 핀을 보지 마시고요. 그린 가운데를 보고 온을 시킨다는 생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이어지는 8m 오르막 버디 퍼시입니다. 항상 2m 안쪽에서 홀컵 주변에서 라이를 잘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짝 때려봤는데 그래도 짧았네요.
바로 마무리. 자, 7번 홀 파4에 380m. 티샷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똑바로 본다 생각보다는 나만의 구질을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그걸 믿고 한쪽을 막아놓고 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왼쪽을 보고 페이드를 치는 샷으로 선택을 합니다. 이어지는 세컨샷 135m의 피칭입니다. 네, 피칭 웨지가 130이 나가는데 약간 애매해서 풀스윙을 했더니 살짝 두껍게 맞았습니다. 네, 이어지는 7m 버디펏. 7m 살짝 왼쪽. 자, 살짝 왼쪽을 봐야 하는 슬라이스 라이고요. 조금 스트로크 강하게 해봤는데요. 네, 이제서야 거리감이 조금씩 맞아집니다. 바로 마무리. 네, 8번 홀 파4. 이 홀은 티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드라이버로 나무를 넘겨서 공격적으로 공략할지, 벙커 앞에까지 230m만 쳐서 끊어갈지. 저는 끊어가는 걸 선택했습니다. 네, 끊어가실 때는 확실하게 페어웨이 중앙을 보고 잘 들어갔다 치셔야 됩니다. 이어지는 세컨샷 150m의 8번 아이언. 오늘은 왼쪽으로 조금 가길래 오른쪽을 봤는데도 왼쪽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이어지는 미들펏의 버디펏입니다. 13발 11m. 약 11m의 버디펏입니다. 미들펏 혹은 롱펏은 안전하게 투펏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방향보다는 거리감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욕심내지 않고 중간 지점에서 라인을 꼭 체크하고 가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자신 있게 스트로크. 네, 바로 마무리. 네, 전반 마지막 481m 파5. 오늘 드라이버는 전반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확실하게 페이드를 치면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왼쪽을 보고 페이드를 치려고 했지만 그대로 똑바로 가서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어진 세컨샷 4번 아이언 200m. 네, 아이언이 또 제 생각보다 왼쪽으로 갔습니다. 네, 서드샷 벙커샷. 벙커에서는 최대한 중심을 낮게, 스탠스는 넓고 기마 자세를 취하시고 피니쉬를 끝까지 빠져나와 주셔야 됩니다. 네, 나이스 벙커샷. 네, 이어지는 버디펏. 스트로크에만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네, 버디. 네, 전반에 조금 고생을 했지만 마지막 홀 버디로 분위기 전환을 확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네, 후반 10번 홀 파4 380m입니다. 오늘 드라이버가 굉장히 괜찮아서 왼쪽에 벙커를 보고 계속 페이드를 칠 예정입니다. 네, 왼쪽 벙커 그대로 똑바로 가서 괜찮습니다. OK.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샷입니다. 러프의 내리막 라이. 페이스를 좀 오픈해서 칠 예정입니다. 네, 러프에서는 악력을 좀 강하게 잡고 잔디의 저항력을 이기고 페이스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페이스를 오픈하는 거예요. 벙커 옆에 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세컨샷 잘 쳤습니다. 네, 지금처럼 라인이 잘 안 보일 때는 홀컵에서 공방향으로 스트로크를 몇 번 해보세요. 그러면 잘 안 보이는 라인이 또 잘 보이게 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출발 라인을 잘 정하는 모습이에요. 공의 출발 라인을 잘 믿고 그대로 자신 있게 스트로크. 네, 마운드에 라인이 생각보다 많이 숨어져 있었네요. 네, 바로 마무리. 11번 홀 파5 460m. 비교적 짧은 파5고요. 무난한 파5. 네, 편안하게 티샷 합니다. 네, 살짝 페이드, 굿샷. 간다. 네, 거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편안한 마음을 가지니까 샷이 더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155m, 8번 아이언. 네, 굿샷. 오늘 세컨샷이 자꾸 왼쪽으로 와서 걱정을 했는데 후반에 페이스를 살짝 여니까 공이 이제야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네요. 네, 공과 홀컵 사이에 높은 곳으로 와서 라이를 체크하는 모습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공의 출발선을 잘 체크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글 퍼. 짧았네요. 굉장히 긴장되는 거리에 버디 퍼을 남겨놨습니다. 아, 여기 내리막을 너무 의식했어. 내리막도 아닌데. 버디 퍼. 네, 나이스 버디.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12번 홀 파4 396m. 요런 전장이 좀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스윙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페이드 샷. 오늘 드라이버가 굉장히 괜찮아서 세컨샷에서 집중을 할 수 있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어지는 세컨샷 120m에 50도 웨지. 네, 짧은 백스윙으로 강력한 임팩트를 줬습니다. 8m 거리에 미들 퍼트. 오늘 그린이 좀 느리기 때문에 스트로크이 조금은 강하게 때리고 있습니다. 네, 아쉽게 바로 마무리. 13번 홀 파3 190m의 맞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5번 아이언으로 낮게 치려고 합니다. 네, 이제야 아이언이 조금 돌아온 것 같습니다. 살짝 오른쪽. 나이스 온. 네, 제가 치려고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기계음이 들려서. 하지만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플레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리막 8m.
네, 그린이 오늘 안 굴러서 약간 세게 쳐봤는데 살짝 넘어갔네요. 긴장되는 파퍼. 네, 소음에도 여러분들이 집중만 한다면 저 소음은 여러분들과 전혀 무관합니다. 네, 나이스 파. 네, 14번 홀 파4 380m. 네, 요도 왼쪽에 벙커를 보고 자신 있게 페이드를 치려고 합니다. 아이고. 네, 이 홀은 왼쪽을 본대로 그대로 가는데 사실 저기로 가면은 약간 위험하긴 네. 하거든요. 아, 나무 밑에다. 일단 가보겠습니다. 네, 다행히 공은 살았지만 깊은 러프에 또 잠겨있네요. 굉장히 깊은 러프예요. 여기서도 페이스를 오픈해서 클럽을 짧게 잡습니다. 그립을 세게 잡고 네, 임팩트를 짧게 끊어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의도된 샷입니다. 여러분들도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 짧게. 조금 컸다. 네, 살짝 컸네요. 네, 여기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굴릴지 띄울지. 하지만 띄우기를 선택했고요. 결과는? 네, 나이스 버디. 저도 뿌듯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판단력이 빨라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캐디님이 너무 리액션이 좋습니다. 네, 캐디님의 리액션이 좋아서 저도 뿌듯하네요. 네, 파5 550m 15번 홀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나무를 바로 넘길 예정입니다. 오늘 드라이버가 자신 있기 때문에 한번 자신 있게 쳐보겠습니다. 네, 굿샷. 네, 이 홀은 260m가 남았지만 앞에 해저드도 있고 벙커가 있기 때문에 180m만 잘라 가겠습니다. 네, 6번 아이언으로 굿샷. 네, 이어지는 서드샷 70m 60도 웨지입니다. 네, 오늘 전반에 왼쪽으로 계속 가길래 페이스를 후반에 살짝 열었더니 이제서야 공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완벽한 버디 찬스. 하지만 골프에서 가장 까다로운 게 바로 한 발자국입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더 집중을 하고 페이스 정렬, 그 다음에 스탠스. 네, 나이스 버디. 네, 전반에는 조금 헤맸는데 후반에는 버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16번을 파3입니다. 이 파3에서는 그린을 넓게 보세요.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홀. 네, 잘 갔습니다. 후반에 아이언샷이 돌아오면서 버디 찬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10m 오르막 홍라이 버디 팟. 네, 쳤어요. 너무 셌어요. 앞에서 이렇게 물 뿌리는 작업을 하길래 조금 세게 쳤더니 너무 세게 쳤네요. 긴장되는 팟. 네, 나이스 팟. 네, 잘 막았습니다. 7번 홀 파4입니다. 이제 두 홀이 남았는데 절대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홀은 정말 까다로운 홀이에요. 티샷 하기가. 또 믿고 쳐야 됩니다. 네, 살짝 왼쪽으로 갔는데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카트도로 오른쪽으로 공이 살아있네요. 100m 54도 웨지입니다.
잘 쳤어요. 네, 6m 오르막 버디 팟. 아, 좀 짧았네요. 아쉽지만 바로 마무리. 마지막 홀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홀 417m의 파4입니다. 페어웨이를 보기보다는 멀리 있는 건물의 어느 지점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멀리 보고 티샷 하세요. 저는 저 멀리 보이는 태극기를 보고 에이밍을 잡습니다. 네, 그대로 굿샷. 135의 피칭 웨지 세컨샷. 네, 방향 좋습니다. 나이스 온. 조금 짧았네요. 11m의 오르막. 마지막 홀 버디 팟. 네. 아쉽지만 바로 마무리. 네, 제가 늘 레슨만 하다가 제가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보여드렸는데 이 컨텐츠가 괜찮으면 계속 이어서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